대학 2년차 저죠? 대학 2년차 과목 중에서 특허청 자동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단계가 몇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원하기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특허 출원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단 출원하면은 출원 공개, 심사 청구, 의견 제출 통지, 의견서 보정서 뭐 이런 관련 걸 거쳐서 이제 등록이 되거나 등록 취소가 되거나 혹은 뭐 거부가 되거나 거절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되게 이제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이제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새로운 기술인지 혹은 기존의 기술에 어떤 진보가 있는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판단 요건입니다. 신규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행 기술 또는 선행 기술의 조합과 달라야 된다는 게 신규 거죠. 그러니까 선행 기술이 있으면 발명 1, 발명 2 하면 A와 B는 선행 이전에 있던 기술과는 달라야 되고 그리고 진보성은 이전에 있던 기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어야 한다는 게 진보성인데 이게 이제 다르다 혹은 쉽다 이런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변리사라거나 특허 심판원이나 특허청에서는 상당히 전문된 훈련된 아주 고도의 어떤 숙련된 인력에 의해서 특허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것이 이제 특허청 자동화이고 이러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 혹은 쉽다, 쉽지 않다 뭐 이런 판단들을 쉽게 창작이 불가하다, 새롭다는 것 이런 판단들을 AI 시스템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요 수업의 특허청 자동화의 핵심이고 요것은 다행히 일하기가 상당히 좀 시스템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AI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보다 양질의 그러한 데이터를 그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구글은 이미 페이턴트 서치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수백만 건의 특허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상열차 를 하게 되면 자기 부상열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쭉 해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요즘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만든 거네요. 중국에 출원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시스템을 좀 구현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편입니다. 시스템을 훈련시키기가 상당히 좀 편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NLP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죠.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특허청의 업무를 80%까지 한번 자동화시켜보는 것이 이번 이 코딩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요 기술은 또 나중에 이제 법원 자동화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관련되는 기술들은 조지아 공대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공대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테크에서 진행했던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요건데 요런 수업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고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으니까 요 강의를 토대로 해서 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특허청 자동화 그죠?
아, 여기는 지금 강의가 빠져있네요. 여기가 CMU 로보틱스 되어 있는 것이 조지아 공대입니다. 조지아 테크에서 NLP 강의. 요 수업을 터들에서 요 특허 청 자동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심사, 특허 처리 절차를 보면은 특허 처리 절차 심사 추론 과정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항목들인데 요거 여기서 추론과 이제 방식 심사, 실제 심사 뭐 등등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 과정이 이제 18개월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론했다. 그러면 1년 반 뒤에 요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이런 의견서가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1년 반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현하는 시스템은 추론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론 즉시 특허 등록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신규성과 진보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특허증 자동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진행합니다.